안녕하세요. 예, 2019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1강부터 5강까지 진행 그리고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천현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이 벌써 제가 강연을 진행 맡은 지 네 번째인데요. 처음에 이 진행자가 되고 나서 얼떨결에 진행자가 되고 나서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는데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마 김상욱 교수님의 시간 강연에서 더 우리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카오스 재단에서 요청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고등과학원에서 2019 노벨상 해설 강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 특히 주목해보실 점이 있는데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이시죠. 윌리엄 켈리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노벨상 수상자가 직접 오셔서 강연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카오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카오스 강연을 진행하면서 그 강연자 중에 가장 젊은 강연자 그리고 가장 젊은 패널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울산대학교 김상훈 교수님과 제가 참여를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김갓진 교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김갓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를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아직 네.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두 40대 이상의 강연자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 강연을 의뢰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놀랐고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만큼 그렇게 나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쭤봤어요. 주제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도대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나가야 되는 걸까를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물어보니까 전기와 자기라 그래서 제가 전기와 자기는 조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론을 하신 이론 물리학자가 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김갓진 교수님 강연을 청해 드릴 텐데요. 제목은 전기와 자기가 만났을 때입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갓진입니다. 교수같이 안 보이죠? 예, 저도 제가 교수같이 안 보입니다. 예, 어쩌다 교수가 된 예,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갓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예,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갓진이고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네, 이름 앞에 보시면 여기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 호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호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호가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거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하나 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물수자 넓을 호자 수호 김갓진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예. 저는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경북에서 왔는데요. 경북의 중심지에서 왔습니다. 경북의 중심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대구, 뭐 포항. 네, 경북의 중심지는 이렇게 찾죠. 경북이 이렇게 있으면 네, 가운데 있는 경북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북 의성입니다. 제가 저기서 왔고요. 의성이 유명한 게 뭐죠? 경북 의성. 그렇죠. 의성이 유명한 거는 마늘이죠. 의성 마늘, 고추, 뭐 과일 이런 게 이제 유명합니다. 최근에 의성이 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뭐로 나왔냐면 아시죠? 컬링. 예, 지난해 그러니까 컬벤저스 이 팀 킴이 다 의성에서 온 선수들이죠. 그죠? 여기 영미 있죠? 영미 다들 아시죠? 영미 가운데 있는 선수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인데 이름은 몰라도 영미 동생 친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영미 동생 친구가 저희 엄마 친구 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미 동생 친구의 엄마 친구 아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다섯 단계. 여러분도 이제 저를 알게 되셨으니까 여섯 단계 건너뛰면 영미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뭐 제가 왜 물리학자가 됐냐, 내가 왜 물리학을 하게 됐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내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억이라는 거는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제가 와이프랑 이렇게 옛날 추억을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제 기억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기억은 믿으면 안 되겠다. 기억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8월 달이고요. 8월 13일. 네, 여름에 엄청 덥겠죠. 보면 오전부터 약을 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농약을 쳤다라는 겁니다. 밭에다가. 네, 그 다음날 뭐 했냐 보면 오전부터 고추를 땄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추는 8월 달에 땁니다. 네. 그 다음은 일요일이라서 교회에 갔다 와서 고추 따러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8월 17일이 됐습니다. 7일은 중요해요. 2일, 7일은 의성 장날입니다. 예, 장날은 장에 가서 고추를 팔아야 되니까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산수박사를 사고, 8월 18일 고추를 땄고, 8월 19일 오늘도 고추를 땄다, 8월 20일도 고추를 땁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네, 8월 21일 오전에 고추를 따고, 8월 22일 드디어 장날이 됐습니다. 2일, 7일은 5일장이잖아요. 그렇죠? 장날이 5일마다 한 번씩 있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일주일이 아니고요. 그럼 22일 장에 가서 탁상시계를 사고, 23일 오늘도 일을 했다, 24일 오늘도 일을 했다. 그랬더니 8월 25일 방학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방학 때 일기 언제 쓰죠? 그렇죠. 개학 전날 다 쓰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매년 미루던 일기도 올여름 방학에는 미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일은 정말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 냈더니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열심히 계속 노력하세요. 열심히 계속 고추를 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계속 고추를 땄습니다. 하지만 저도 꿈이 있었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꿨던 꿈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적은 겁니다. 나의 꿈은 뭐냐면 발명가가 되는 거다. 발명가가 돼서 마늘 심는 기계를 발명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돕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조금 잘하니까 내가 마늘 심는 기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초등학교 때 꿈을 꿨고요. 그렇게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적성검사라는 거예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적성검사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적성검사 표입니다. 제가 했던 적성검사 표. 보시면 진학적성이라는 게 있고 직업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학은 뭐 어느 계열을 갈 건가 보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대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걸 보면 뭐냐면 농업입니다. 네. 농사를 지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과 공학이 만나면 뭐가 되죠? 마늘 심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운명이다. 나는 마늘 심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물리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달 첫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김갑진이 누구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는 사실 공부를 조금 잘해서 예, 이름을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제가 김갑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가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물리학자가 된 이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고추를 따고 있는 소년에게 갑자기 와서 넌 물리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도대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제가 물리학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제가 물리학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처럼 순수한 사람이 순수학문, 물리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물리학자가 되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돕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두 명, 네, 두 명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60억 정도를 내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 스케일이면,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구나. 이 정도면 내가 물리학을 한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넌 물리학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럼 내가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딴 데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물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공부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재들의 학문, 그죠? 여러분 천재 많이 만나봤어요? 네, 저는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학원도 한번 간 적도 없는데 내가 물리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고민이 들 때는 고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다 그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고민을 했을 테니까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전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금방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주 힘들게 노력해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나도 물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 없이 밤을 샜고 그래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돼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정기와 자기입니다. 도대체 정기와 자기가 뭐냐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물이라는 거는 사실 생명체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어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 문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 호랑이가 불을 다루지는 못하죠. 인간만이 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불이라는 게 곧 인류 문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드디어 현대 문명이 나온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쓰시는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뭐 기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컴퓨터도 있고요. 뭐 컴퓨터 있고 뭐 핸드폰, 냉장고, 뭐 자동차, TV. 요거 뭔지 아시나요? 요거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하드디스크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병원에 가시면 이제 MRI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한 일주일 없어졌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뭐 물론 뭐 핸드폰 못하고 이런 건 당연하겠죠. 전기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바로 썩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은 빨래를 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기와 자기라는 게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는 건 어떤 원소와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는 건 다 전기력입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도 결국은 전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 자극이 뇌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전기적인 신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다 전기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처음에 다루게 되었을까?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록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기록이 있습니다. 탈레스가 뭔가 전기를 발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호박이라는 뭔가 이 보석입니다. 이거는 송진가루가 굳어서 만들어진 보석인데요. 그러니까 송진가루가 굳어 있으니까 그 안에 벌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보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빛을 내려면 헝겊으로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네, 점점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반들반들해지잖아요. 그럼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헝겊으로 이렇게 문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붙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걸 문질렀더니 내 머리카락이 붙더라. 그게 전기에 대한 첫 발견입니다. 자기란 사실 우리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나침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반 어디서 발명됐냐면 중국에서 발명됐습니다.
이 심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나침반을 이용해서 나침반을 항해에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든 나침반이 이렇게 숟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숟가락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 요 손잡이 있는 부분, 요게 항상 이상하게 북쪽을 가리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이 바다에 나가서 방향을 찾는 거죠. 이게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갈이 저거를 이제 항해에 썼는데 아 이게 도대체 얘가 왜 북쪽을 가리키는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북쪽을 가리키긴 하는데 왜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킬까? 그 대답을 바로 길버트라는 사람이 합니다. 길버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지구가 자석이다라는 것을 길버트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요때는 이제 참 옛날 얘기고요. 말 그대로 그 사실 전기와 자기라는 게 저때까지만 해도 거의 마법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어떤 힘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접촉력입니다. 이게 밀어야 되는데 얘가 떨어져 있는데 힘을 주잖아요. 전기와 자기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과학의 영역을 끌어들이냐면 자, 저 전기를 이해하려면 이걸 일단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저장할까? 이제 막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벼락이 칠 때, 천둥 칠 때 저기 전기 같으니까 저거를 끌어오면 되지 않을까?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지르는 겁니다. 정전기.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죠. 폭풍우가 치는데 연을 날립니다. 벼락이 혹시 이쪽으로 딸려오지 않을까? 예, 이런 실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도를 하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피뢰침입니다. 건물에 벼락이 칠 때 그 피뢰침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프랭클린이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정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미센부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 호리병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다가 쇠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쇠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쇠구를 이렇게 굴립니다. 이게 굴리면 오른쪽에서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마찰이 발생하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 호리병 안에 물에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에 모이고요. 물에 모이면 요 사람이 정확 저 다리 요 선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몸에 전기가 모였던 전기가 딱 통하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사람들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빡 통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전기가 여기 모이고요. 만 볼트 이상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200명이 손을 딱 잡고 저기다 전기를 딱 모은 다음에 탁 건드렸더니 200명 다 뭘 딱 느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1800년대 들어가면서 19세기죠. 들어가면서 이제 혁명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1800년의 시기는 사실 우리로 따지면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순조임금이 즉위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 서양에서는 굉장히 혁명과 같은 발견들이 이어집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전기와 자기의 단위가 다 이런 이 사람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전압 집에서 몇 볼트 우리 220볼트 쓰냐 110볼트 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볼트 이 사람한테서 따온 겁니다. 볼타에서 따온 게 볼트고요. 그러면 너 전류가 1암페어냐 2암페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앙페르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웨르스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 이름에서 따오고요. 축전기의 크기가 얼마냐 얘기할 때 우리가 페럿이라고 얘기합니다. 페럿은 페러데이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쓰일 만큼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어떤 거냐면 볼타가 한 게 뭐냐면 드디어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전지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유리병에다가 저장해놓고 딱 건드면 전기가 한번 빡 통하고 마는 것 뿐이었는데 드디어 볼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리판, 아연판 두 개를 넣고요. 사이에 황산을 묻힌 헝겊을 이렇게 넣어서 층층층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실험 하죠. 그러니까 전해질이 이렇게 놓인 데다가 금속판 두 개를 넣고 전구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볼타가 발명을 한 겁니다. 최초로 발명한 배터리입니다. 이걸 발명을 하니까 이 양쪽에 드디어
뭔가 이 전극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딱 되면 이제 전류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진 않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제 전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웨르스테드가 여기 전류를 쫙 흘렸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전류를 쫙 흘렸더니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돌아가더라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오, 전류를 흘렸는데 왜 주변에 나침반이 돌아가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자기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웨르스테드가 저때 발견한 거고, 그럼 그 방향은,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앙페르가 얘기를 합니다. 전류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흘렸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앙페르가 얘기한 거고요. 페르데이가 한 게 뭐냐면 이 웨르스테드가 한 걸 뒤집은 겁니다. 웨르스테드가 한 게 뭐냐면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턴을 배우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뭐냐면 자기장을 흘리면 주변에 전류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페라데이가 그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자석을 가지고 막 움직였더니 전기가 생기더라,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방법입니다. 페라데이가 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1800년대 들어와서 저런 발견을 하면서 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드디어 맥스웰이 등장하면서 그 유명한 맥스웰이 등장하면서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론을 통합합니다. 이게 이제 맥스웰이 쓴 논문이고요. 맥스웰은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맥스웰 이케이션,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맥스웰 방정식인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딱 네 개입니다. 맥스웰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 모든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모든 현상은 이 네 개의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입니다. 뉴턴은 그랬잖아요. F는 ma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현상은 이 네 개의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식을 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워 보이죠. 근데 맥스웰 방정식이 좋은 게 뭐냐면 물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들 중에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정식이 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거기는 전기장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거기 전기장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석은 어떻게 될까? 자석은 N극, S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석은 N극과 S극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N극 따로, S극 따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페러데이가 발견한 겁니다.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주변에 전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페라데이가 발명했고 그게 세 번째 식이고 네 번째 식이 의미한 게 뭐냐면 그럼 거꾸로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죠.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거 그게 네 번째 식입니다. 이 네 개의 식으로 세상 모든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맥스웰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요거는 요거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네오디뮴 자석이 뭔지는 나중에 패널 토의 때 또 말씀을 나누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부엌에 있는 겁니다. 호일입니다. 그렇죠?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떨어지겠죠? 하나, 둘, 셋. 떨어집니다. 그럼 이 네오디뮴 자석을 호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나? 호일은 분명히 비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맥스웰 이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마법사라고 그랬겠죠. 마술을 한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맥스웰이 이거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보시면 자석을 움직이면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 생겨요. 방금 제가 자석을 떨어뜨렸죠. 그럼 자기장이 바뀌는 거죠. 자석이 움직이면 주변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전류가 생길 겁니다. 호일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그 전류는 다시 뭘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 식에 의하면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떨어뜨리면 그게 전류를 만들고 이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N극과 N극은 밀어낼 테니까 얘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현상도 모든 게 이 네 가지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훌륭한 겁니다. 근데 맥스웰 방정식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맥스웰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기와 자기는 엮여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와 자기가 엮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가 자기고 자기가 전기다. 그냥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면 이게 이거 전기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거 자기장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분께서 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전기와 자기는 같은 걸까? 그럼 아인슈타인이 한 가장 유명한 이름 뭐죠? 이론.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뭐죠? 라고 물으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길이가 수축하고 시간이 늘어나고 시공간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블랙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아인슈타인은 뭐가 궁금했을까요? 왜 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까요? 과학에서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대답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 아인슈타인은 뭐가 도대체 궁금했길래 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전기와 자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보면 내가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아인슈타인이 궁금했던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이 제목이 이겁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보죠.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 판에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건 뭐냐면 전기장이 나오겠죠. 여기서 당연히 전기장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기장이 나온다. 아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얘기했잖아요. 전기장이 나오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걸 타고 여러분이 이렇게 쭉 위쪽으로 쭉 움직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저걸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쭉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하들이 밑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이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뒤로 쭉 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플러스가 움직이면 뭐죠 이게? 전류잖아요. 그렇죠? 뭔가 플러스 전하를 띈 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전류라고 부른단 말이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야 되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우리가 뭐가 생겨야 되냐면 자기장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전류로 보일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자기장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기장이었는데 움직이면 자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전류를 흘렸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뭐가 생기냐 하면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 자기장이 생겼네,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가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류의 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 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플러스들이 가만히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 움직이면 전류도 안 흐르는 거고 그러면 얘가 여러분이 보는 거는 전기장이겠죠. 플러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건 전기장이란 말이죠. 전기와 자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자기력이라는 거는 그냥 전기력의 상대론적인 효과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전기를 내뿜지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맥스의 방정식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전기와 자기는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맥스웰 방정식이 세상 모든 전기와 자기에 대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도대체 근데 그 전기와 자기는 어디에서 나오나? 나오기만 하면 이게 뭐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전기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자석의 N극과 S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아기들이 뭐 이게 코드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면 이렇게 얘기, 뭐 전기 통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전기 통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전기가 통한다. 도대체 뭐가 통하는 걸까요? 전기가 흐른다. 흐른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흐르는 건 도대체 뭘까? 뭔가 흐르는데 그건 도대체 뭘까? 그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여러분 잘 알듯이 백열전구를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이렇게 개발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백열전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필라멘트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불로 이렇게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걸어서 이게 필라멘트를 태웁니다. 근데 그러면 태우면 이게 그름이 생겨서 이게 전구가 자꾸 유리에 붙어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에디슨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에디슨이 한 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금속판을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금속판을 하나 집어넣으면 혹시 거기 붙지 않을까, 그름이 거기 붙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넣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름이 붙진 않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금속판에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지 않는데 이 필라멘트랑 연결이 돼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금속판에 전기가 통한다. 근데 언제 통하냐 하면 플러스를 걸었을 땐 전기가 통하는데 마이너스를 걸었을 땐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사실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연구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톰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JJ 톰슨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 백열등과 비슷한 이 진공관을 만들어서 여기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 왼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서 강한 전압을 걸었더니 이상하게 마이너스 쪽에서 뭔가 튀어나오더라.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쫙 튀어나와서 오른쪽에 매치더라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전압을 딱 걸었더니 이 빔의 방향이 바뀌더라. 근데 바뀌는데 이상하게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더라. 플러스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음의 전하를 가진, 마이너스를 가진 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플러스 쪽으로 자꾸 끌려가니까 마이너스를 가진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가 우리가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원자를 보시면 예, 보호의 원자 모델입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면 그게 전류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가 있다. 세상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전기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게 결국 전류가 되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류라는 거는 이 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전기는 어쨌든 뭐 전자에서 나오는 것 같다. 전자는 원자 안에 있으니까 뭐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자석의 N극과 S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N극과 S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자석의 N극과 S극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자석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또 N극과 S극이 생겨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또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N극과 S극이 또 생깁니다. 계속 잘라가도 이 자석은 이상하게 N극과 S극이 계속 생겨요. 그럼 자르다 보면 뭐가 나오죠? 제일 작은 거. 원자 하나 남겠죠? 원자 하나도 여전히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봅니다. 혹시 힌트가 있지 않을까? 맥스웰 방정식 두 번째 식이 얘기하는 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뭐 N극과 S극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렸다는 겁니다. 자석이 된다는 건.
근데 아, 우리 자석에 내가 전류를 흘린 적이 없는데 자석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전류를 흘리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자석이 되느냐? 그러면 다시 원자를 봅니다. 원자를 보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게 뭐죠? 전류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입니다. 원자라는 건 항상 거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하면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전자는 사실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스핀이 좀 더 직접적인 이 자석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했을까? 발견했을까? 그래서 슈테른과 게를라우가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자 빔을 이렇게 쐈더니 두 갈래로 가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뭔가 업과 다운으로 갈리더라. 업과 다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돌고 있고 자전을 막 하고 있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아, 진짜 전자가 스핀을 가진다.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랑 똑같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에서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기도 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뱅글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우리가 축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회전을 하면 그 축이 바로 N극과 S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N극과 S극의 근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원을 알았습니다. 전기의 근원은 뭐냐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전기고 전자가 뱅글뱅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게 자석이 된다. 자기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원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고민을 하는 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입니다. 아까 전에 이게 음극선 실험 보시면 전자가 쭉 나오다가 전압을 탁 걸면 이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압을 탁 걸면 방향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스위치, 그러니까 딱 그 전압을 걸어서 흐르게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폭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공관이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녹슨 전축 같은 데 보면 이 진공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하는데 쓰냐 하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게도 하고 흐르지 않게도 하고 증폭도 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전압을 걸어서.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소자를 만든다.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로 만들고 이게 바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 트랜지스터입니다. 아주 작은 소자로 트랜지스터의 하는 역할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C에서 E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내가 가운데 B에다가 전압을 탁 걸면 전류가 흐르고 딱 안 걸 끄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게 전압을 걸어서 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트랜지스터고 이걸 이제 반도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되게 유명한 거고요. 이 세 명이 이제 저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 기기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자 기기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만 되면 계산기를 막 모으면 어떻게 컴퓨터도 만들 수 있을까 했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까? 이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고 0과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이거는 0이 되고 자릿수를 하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10진법에서는 10이 되면 자릿수를 하나 올리잖아요. 이진법에서는 2가 되면 자릿수를 하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이 두 개 이렇게 있고 출력이 0110001 이것만 되는 출력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계산기 만들 수 더 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이 트랜지스터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요. 트랜지스터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걸 여기 딱 걸면 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안 걸면 안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A랑 B에 둘 다 전압을 걸었을 때만 전류가 흐를 겁니다. 하나라도 안 걸면 거기서 막히겠죠.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정확하게 요거를 00을 넣으면 0이 나올 거고 10을 넣으면 0이. 그러니까 이 A, B에다가 전압을 걸고 하나를 안 걸면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걸어야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로 그래서 계산기를 만드는 겁니다. 저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쓰는 이런 전자기기들을 다 이제 가능하게 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저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20세기 최고의 발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트랜지스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아까 제가 맥스웰 방정식의 핵심이 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기와 자기는 엮여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든다라는 게 이 맥스웰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전기와 자기를 따로 볼까?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전기와 자석을 따로 놓을까? 자석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 전류를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아, 이 안에 자석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전기와 자기를 따로 볼까? 전기 맥스웰이 분명히 전기와 자기는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와 자기를 정말로 합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말은 뭐냐면 자석에다가 자석이 자기니까요.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겁니다. 제 강연은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번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물 한 잔 먹고요. 네.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전기와 자기는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석에 전류를 흘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궁금하시죠? 야, 자, 자석에 전류를 흘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왜 자석이냐면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근데 전류란 건 뭐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스핀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가 움직여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스핀이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 거고요. 1980년대쯤부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사람들이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이제 발전한다. 이건 뭐냐면 원자를 한층 이제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께서 아마 패널 토의 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를 한층 쌓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자석 두 개 사이에 원자 한 층을 딱 집어넣으면 이 자석 두 개가 딱 평행해져요. N극과 N극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원자 한 층을 더 집어넣더니 두 층을 집어넣더니 이게 갑자기 자석이 반평행이 돼요. 한 층을 더 집어넣더니 얘가 다 갑자기 평행이 된단 말이죠. 그 평행 반평행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뭐 전문용어로 RKK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이 되면 이제 보통의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그래서 보통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주기율표를 봐요. 그리고 아, 그러면 내 다른 물질로 사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자석을 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새로운 발견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의 발견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두 명의 물리학자가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평행 반평행이 반복되더라. 이 상황에서 1988년이 됐어요.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죠. 예. 네, 88년도에 자, 어떻게 딱 놓으면 이게 두 개가 평행하고 어떻게 하면 얘가 두 개가 반평행한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두 명의 물리학자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은 사실 중학생도 할 수 있죠. 아, 제가 이거 내가 어떤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교수님 거기 전류 흘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8년도까지 아무도 저런 질문을 못 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이 두 명의 물리학자가 저 질문을 한 겁니다. 페르랑 그린버그. 네,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명의 페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고 그린버그는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두 명의 물리학자가 저 질문을 합니다.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전류를 흘려봤죠. 여기다가 전류를 딱 흘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개가 평행할 때는 저항이 되게 작아지고 두 개가 반평행해지면 반평행할 때는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옴의 법칙은 V는 IR,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고 그때 저항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방향을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저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석 두 개 그냥 똑같은 물질을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왜 저렇게 저항이 차이가 날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항이 뭐지? 저항이 크고 작다는데 저항이란 건 뭐지? 저항이란 뭐냐면 전자가 물질을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전류니까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다가 부딪히면 그게 저항이잖아요. 저항력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다가 막 이렇게 부딪히면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면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물질에 그냥 방향만 바꿔놨으니까 전자를 생각하면 두 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는 스핀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파란색 스핀을 가진 전자는 쭉 전류기 이동할 때 아래 그냥 뚝 들어가겠죠. 자기랑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오른쪽에 빨간색 스핀을 가진 전자는 딱 밑으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방향이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못 지나가겠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잘 못 지나가니까 전자가 잘 못 흐르면 뭐죠?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요. 이게 바로 거대 자기 저항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항이라는 게 엄청 크게 나온다라는 걸 1988년도에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그냥 옴의 법칙 쓸 때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할 때 전자가 이동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자의 스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 전자의 스핀도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런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보통의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막 따라갑니다. 이게 막 따라가서 물질도 좀 바꿔보고 저 저항 차이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이제 10년쯤 지났습니다. 99년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IMF가 한창일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평행이거나 반평행일 때 저항이 바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하나는 잘 흘러가고 하나는 잘 못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자의 흐름이 이 자성층이 평행이냐 반평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자의 흐름이 자석의 방향에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석의 방향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턴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해서 발견을 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금 그 자석을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자석이 돼 있고 여기는 N극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흘린 겁니다. 반평행이니까 뭐 저항이 크게 나오겠죠? 근데 전류를 왼쪽으로 흘렸다는 거는 전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자석에서 나온 전자는 다 아랫방향 스핀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있는 자석이 스핀에서 나왔을 거고 그게 다 아랫방향이었을 테니까. 근데 두 번째 자석을 딱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윗방향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다 윗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층에서 이 스핀이 돌았어야 됩니다. 아랫방향이 들어와서 윗방향이 나왔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돌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보시죠.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스핀이라고 생각합시다. 뭔가 자전거 바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회전의자입니다. 오, 네, 회전의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의자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뭔가 스핀을 우리가 방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스핀이 들어온 다음에 이 스핀이 돌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핀이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저도 돌죠. 예, 스핀만 돌면 안 되는 겁니다. 스핀만 돌면 안 되고 저도 같이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스핀이 이렇게 돌면 아랫방에 들어와서 윗방향으로 가면 얘도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를 흘리면 자석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석을 돌릴 수 있다. 정말로 이 전류 자석의 방향도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1999년입니다.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석을 전류를 이렇게 흘려도 나침반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이 됐습니다. 2004년 보시면 이게 박찬호 선수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사실 한국 시리즈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실구장 안 가시고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야구를 보시면 저도 사실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 강연 안 했으면 아마 잠실구장 갔을 겁니다. 네. 근데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걸 보면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가다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공이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스핀을 줘라. 스핀을 줘서 탁 던지면 가다가 탁 굽잖아요. 그렇죠? 스핀을 반대로 주면 반대로 휘겠죠.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도 이렇게 공을 빵 차면 스핀을 줘서 땅 차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이 확 구워서 간단 말이죠. 뭐 바나나 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핀을 줘서 뭘 보내면 얘가 이렇게 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전자라는 게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자석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핀이 도는 거라면 그러면 이 스핀이 움직이면 방향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업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방향, 이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반대로 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 물리학자는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걸 2004년도에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험해봤더니 전류를 흘렸더니 빨간 스핀은 다 왼쪽에 모이고 파란 스핀은 다 오른쪽에 모였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쫙 나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핀을 가진 어떤 입자가 가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방향을 이렇게 쭉 방향을 이렇게 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야구공이 굽는 것처럼 이런 스핀 홀 효과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전류라는 기존의 개념, 전류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거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흐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스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업 스핀이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 스핀이 왼쪽으로 오면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핀 버전의 어떤 흐름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스핀 전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핀 전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고 부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1,000명을 그냥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 있는 사람 1,000명이 서울로 오면 결과적으로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남자만 부산으로 다 가고 부산에 있는 여자만 다 서울로 왔다라고 치면 우리가 흐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결과가 바뀌잖아요. 계속 뭔가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남자만 가고 부산에 있는 여자만 오면 그러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스핀을 가진 게 가면 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남자는 가면서 다 오른쪽으로 굽는다. 그리고 여자는 가면서 다 왼쪽으로 굽는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남자들은 저 오른쪽으로 구워서 광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여자들은 다 왼쪽으로 구워서 강원도 어디로 가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서울에서는 남자만 가고 부산에서 여자만 오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가는 남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구워서 광주로 갈 거고 부산에서 오는 여자들은 왼쪽으로 구워서 다시 광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강원도로 안 가고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제가 왜 광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예, 오늘 광주에서 오늘부터 한국물리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다 광주로 몰렸을 거고요. 마치 이 스핀홀 효과처럼 말이죠. 예, 이런 걸 이제 스핀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7년이 됐습니다. 예, 2007년 극히 최근이죠. 2007년 10월달, 10월이 되면 연례 행사 있죠. 노벨상 발표가 있습니다.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을 누구에게 주냐면 거대 자기 저항 효과를 발견한 사람, 이 두 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줍니다. 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행이냐 반평행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더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발견했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발명이길래 노벨상을 저 사람들한테 줄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4차 산업혁명 AI 뭐 자율주행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일단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증가하는데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저장을 할까? 일단 저장을 해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디다 저장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가 다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하드디스크 아까 자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드디스크가 N극, S극, N극, S극 이걸로 10, 10, 10을 저장하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저장한 걸 어떻게 읽을까가 문제입니다. 이 저 정보를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센서로 읽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여기에 팁에다가 팁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는 빨간색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요. 아래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스핀의 방향에 돌아가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간색에 오면 이 방향이 윗방향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해지겠죠. 근데 여기가 파란색이 되면 두 개가 반평행이 될 겁니다. 쭉 지나가면서 밑에 자석이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 얘가 방향이 바뀔 거고, 그 위에는 하나를 딱 고정시켜놨으니까 평행 반평행이 계속 바뀔 겁니다. 평행 반평행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저항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여러분이 지금 찍고 있는 그 동영상, 그걸 다 저장할 수,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전류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게 된 거고요. 자, 극히 최근 10년 전 2008년도로 갑니다. 2008년도 여기 굉장히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면 이제 구름도 흐르잖아요.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구름이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자연에 비하면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를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과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구름은 왜 흘러가야 되고 강물은 왜 흘러가야 되는가? 이게 과학자의 질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뉴턴이 그랬잖아요. 사과는 왜 떨어져야 되는 걸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구름은 도대체 왜 흘러가야 되는 걸까? 구름은 바람이 부니까 흘러가겠죠? 바람은 왜 불죠? 기압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보시면 뭔가 우리가 흐름이 생겼다라는 거는 등방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하면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가면 뭔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뭔가 이 시스템이 불균일해지고 등방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직장으로 출근한 이유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뭔가 흐름이 생겼다라는 거는 뭔가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 등방성, 자연의 등방성이 깨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어떤 판이 있고 금속 판에다가 한쪽을 뜨겁게 하고 한쪽을 차갑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자, 등방성이 분명히 깨졌습니다. 한쪽을 뜨겁게 차갑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뜨거워질 거고 왼쪽으로 가면 차가워질 겁니다. 뭔가 등방성이 깨졌다.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사실 과학자들이 이미 100년 전에 알았어요. 답을. 뭐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거 이제 열전류라 그러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흐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는 스피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온도 차이를 주면 스피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08년도에 나왔고 그게 스피인 재배 효과라는 겁니다. 이 질문 누가 했냐면 여기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는 일본 학생인데요. 게이오 대학의 대학생입니다. 뭐 교수고 박사고 아니고 대학생이 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뜨겁게 차갑게 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의 스피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했고 실험을 해봤더니 뜨거운 데는 다 윗방향 스핀이 모이고 차가운 데는 다 아랫방향 스핀이 모이더라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핀 재배 효과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스핀이 이렇게 나뉘더라. 온도 구별을 주면 뭔가 이 스핀도 이렇게 나뉘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열을 이용해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기 나침반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대야지만 얘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류를 흘려도 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열을 줘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을 줘도 얘를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전자의 스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핀이 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도는 스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기 시작하면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는 거는 계속해서 돌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과 드하스가 굉장히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석이 아닌 물질이 있어요. 자석이 아닌 물질에다가 내가 자석을 딱 가까이 갖다 대서 얘를
그 자석이 요 물질 안에는 원자가 있을 거고 스핀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석을 딱 갖다 대면 그 스핀이 다 이 자기장 방향으로 딱 정렬을 하겠죠. 이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물체가 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했던 실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뭔가 물질 안에 우리가 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스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기장을 탁 걸어가지고 이 스핀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탁 라인 딱 이렇게 배열 정렬을 시키면 내 몸도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장을 걸었어요. 자기장을 걸었고 자기장을 걸었죠. 그러면 스핀이 정렬을 하죠. 스핀이 정렬하면 물체가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자기장 걸었고 스핀 정렬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러면 물체를 돌리면 스핀이 정렬하고 자석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자기장을 줘서 이게 돌아간다니까 그럼 내가 돌리면 얘가 거꾸로 자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스핀이 있는데 내가 이 스핀을 이렇게 돌리면 내 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 몸이 돌아가면 이 스핀이 돌아갈까? 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제 몸을 돌려보겠습니다. 제 몸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표정 뭐죠? 못 믿겠다는 건가요? 제가 일부러 돌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진짜 해보고 싶은 사람 한 명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진짜 해보고 싶다. 없나요? 없나요?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예.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가? 내 몸을 돌리면 정말로 얘가 돌아갈까?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자전거 바퀴를 하나 분리하신 다음에 돌려보십시오. 네. 실험 물리학자는 이런 것도 합니다. 네. 돌려보시면 정말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체를 회전시키면 얘가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석이 되는데 이게 얼만큼 센 자석이 될까?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돌리면 자석이 될까?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해봤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 작년입니다. 예, 이게 뭐 올해 옛날에 한 그런 실험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놓고 진짜로 돌렸어요. 돌렸더니 진짜로 자기장이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기장 크기가 얼마냐면 이게 단위가 이제 나노테슬라라고 돼 있는데 나노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러니까 10억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네오디뮴 자석의 10억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자기장이 나오더라. 그러나 작긴 하지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진짜로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돌리면 자석이 된다. 그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액체를 흘려보자. 액체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액체라는 건 점성이 있으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항상 와류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물이 흘러갈 때 와류가 이렇게 생기고 와류가 생긴다는 건 돈다는 거잖아요. 오, 돌면 거기서도 스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나오더라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3년 전의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을 주면 스핀이 나뉜다 그랬어요. 뜨겁고 차갑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다 윗방향 스핀만 모여 있으면 얘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핀을 정렬시키면 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 이렇게 돌고 얘 이렇게 도니까 이게 막 트위스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것도 실험 물리학자는 그런 것도 실험합니다. 예, 실제로 해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 스핀을 보냈더니 정말 거기가 이렇게 돌더라라는 걸 발견한 게 바로 석 달 전입니다. 네, 석 달 전에 이런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와 자기의 근원이 뭐냐? 전기가 도대체 뭐냐? 뭔가 통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원자에 있는 그 전자입니다.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를 주는 거고요. 이 전자가
뭔가 이상하게 돌고 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N극, S극 자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원이고요. 그러면 진짜 질문. 그러면 전기와 자기가 만나면 자석에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두 개가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전류를 딱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는 저항이 커지고 하나는 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고 그게 거대 자기저항 효과고 그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전류로 자석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느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게 전자라는 게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야구공이 가면서 휘듯이 얘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것도 스핀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저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열을 주면 어떻게 될까? 스핀이 이렇게 나뉜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돌리면 자석이 되는 거 아니냐? 돌리면 자석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석을 정렬시키면 돌아간다니까.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자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네, 아주 작지만 거기서 나온 자기장이 아주 작지만 실험 물리학자는 그런 것도 실험한다라는 겁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가 들어가면서 혁명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볼타, 웰스테드, 앙페르, 페르데이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와 자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발견 덕분에 우리가 발전소도 만들고 전기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저거를 발견했을 때 아 200년 후에 나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핸드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겠지? 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저 사람들은 그냥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궁금해서 그냥 해봤더니 저런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200년 후에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발견을 보내드렸죠. 뭐 자석이 평행하면 어떻게 되고 반평행하면 어떻게 되고 가다가 이게 스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2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꿀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근데 명확한 거는 분명히 200년 후에 인류에 기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 발견들이.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게 내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돼야 될까?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질문이 새로운 발견을 이끌게 될 거고요. 그 새로운 발견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패널 토의를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는 울산대학교 김상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는 오늘 아주 흥미로운 강연해 주신 김갑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먼저 김상훈 교수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래퍼이자 현재 울산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스핀트로닉스, 그 김갑진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그 스핀을 가지고 미래 전자 소자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젊은 교수님이셔서 근데 아주 톡톡 튀는 소개였는데요. 여기 소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보면 피지컬이 받쳐주는 피직스 선생님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전직 래퍼답게 상당히 라임에 맞춰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힙합을 버리시고 물리학자가 되셨는지. 사실은 이제 힙합은 약간 외도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이제 꿈이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랩을 하다가 보니까 저만 제 랩이 좋고 다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시 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어떤 그런 질문들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힙합이랑 좀 연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힙합의 그 자유로운 정신과 과학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 이게 아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속에 나노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요점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요, 나노수트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 나노과학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에서 나노과학이 튀어나올 줄 잘 몰랐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정말 좀 진지하게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일단은 물질의 어떤 물질의 질량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서 몸에 맞게 상변화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멋있는 갑옷을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또 엄청나게 많은 설비들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서는 이제 아주 작은 시계 같은 팔찌에서 다 모든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갑진 교수님께서도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이미 많이 하셨지만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의성 출신의 물리학자 수호 김갑진입니다. 네. 예, 제 생각엔 아마 오늘부터 의성의 3대 자랑하면 마늘, 컬링 그리고 김갑진 교수님 되시지 않을까. 예, 여러분께서는 의성의 자랑 김갑진 교수님이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미리 논의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스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강연 끝에 스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이강윤 교수님께서 스핀에 관한 책도 쓰신 적이 있고 최근에 스핀에 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두 분께서 다 스핀 그리고 스핀트로닉스를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전자가 돈다. 근데 공전처럼 도는 거 말고 그냥 스스로 도는 자전 같은 게 스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스핀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계속 김가치 교수님이 자전하는 어떤 그런 구 형태를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조금 물리학자로서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떤 기존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고전역학적인 관점인데 양자역학이 태동이 되면서 이 전자에도 어떤 특정한 내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전자의 뭐 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전기력을 만드는 전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원자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려다 보니까 스핀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엄청 열심히 강연했는데 예, 틀린 개념을 전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건 사실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제 강연이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겁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물질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자를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질량이 얼마고 뭔가 전하량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자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뭐 9 곱하기 10에 31승 킬로그램,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롬, 스핀이 2분의 1을 가지는 걸 전자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질량이라는 건 사실 중력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하량인 건 전자 기력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스핀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실 시공간의 대칭성에서 온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스핀은 언제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뭐 슈테르는 갤럭시 실험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스핀의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근데 뭐 그때 스핀이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실험이나 이론적인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네, 뭐 사실 스핀이 어떻게 발견됐느냐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1900년대 들어가서 물리학자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면 원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고 관심사였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무지개 보듯이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이게 연속으로 안 나오고 특정 색깔의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보니까 아 원자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뭔가 전자가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아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이 왜 나오느냐, 어디 위치에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변에 돌겠죠. 그러면 이 전자가 원자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가 에너지를 결정할 거고, 돌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결정을 할 거고, 돌기 시작하면 어느 축으로 도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결정할 겁니다. 이런 거를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을 한 거고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오, 특정 궤도로 돌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궤도로 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두 개가 딱 존재할까? 이 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바로 아, 이 전자가 뭔가 자전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도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스핀이라는 이름을 사실 붙인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스핀이 발견된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현 교수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이제 슈트렌겔러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이제 그 실험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균일하게 퍼져나가는 자기장 안에 원자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원자를 흘리면 이게 희한하게 아무 영향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흘렸지만은 그게 검출기에서는 양단으로 갈라져서 마치 두 가지의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 지만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스핀이 있을 때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딱 두 가지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이 원자의 방향이 갈리게 되는 거고 검출기에서 그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스핀의 존재가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양자 역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핀이라는 게 뭐 돌기 시작하면 이게 이런 축으로 돌, 45도로 돌 수도 있고 뭐 90도로 돌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딱 0도랑 180도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제 그 실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실험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어쨌든 양자 역학으로 들어온 개념인데 사실 아까 그 돌림임 설명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고전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다 고전역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전자의 소위 자전. 네, 진짜 도는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전자의 그 자전에 관련해서 스핀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미십자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다 스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가진다면 스핀 값은 다 동일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그냥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어떤 성질입니다. 질량이나 뭐 전하량처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스핀의 크기는 다릅니다. 전자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성자도 사실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심지어 빛,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얘기하죠. 빛도 사실 이 스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은 다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경우는 2분의 1인데 뭐 예를 들면 빛 같은 경우는 스핀의 크기가 1이고 뭐 중력자 뭐 이런 입자의 경우에는 스핀이 2인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모든 입자는 기본적으로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스핀이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양자수의 하나인데 근데 고전역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나? 그 고전역학에서는 왜 스핀이 등장하지 않는데 양자역학에서 스핀이 등장하나?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 사실 리허설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는데 그 모든 게 다 스핀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스핀이 있느냐? 저도 이제 물체니까요. 제가 뭐 돌고 있진 않지만 제 몸을 수많은 입자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스핀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도 스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고전역학적인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스핀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다 스핀으로 보입니다. 다 스핀의 어떤 집합체로 예,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스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네. 스핀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스핀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아마 수소와 헬륨밖에 없지 않을까. 예. 스핀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유지되면서 시간에 따라 잘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스핀 생각하면 그냥 교수님이 도시면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도시면 이제 스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상대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도는 게 난가? 세상인가? 이런 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것뿐이죠.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참 움직임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효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 중에 수소 헬륨밖에 없을 거다. 수소 헬륨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주기율표에 여러 원소가 있고 우리 몸도 사실 뭐 탄소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핀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그 주기율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사실 수소랑 헬륨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스핀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제목의 부주제를 보시면 스핀과 스핀트로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생소한 제목이잖아요. 사실 두 분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스핀트로닉스라고 하는데 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거 연구하는 분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스핀트로닉스는 이제 그 어떤 스핀이라는 물리학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전자공학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어떤 한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어떤 자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기율표상에 아주 많은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원소들에 대한 현상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스핀과 연관돼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자공학은 뭐냐하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트랜지스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내가 이렇게 전압을 걸어가지고 마치 스위치처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전자공학이라면 스핀트로닉스란 건 뭐냐면 스핀의 흐름을 제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뿐만 아니라 전자가 가진 스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열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기기 쓰시면 많이 열이 나잖아요. 근데 열이 안 스핀을 쓰면 열이 좀 적게 난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 보면 그러니까 한편은 물리학이지만 또 한편은 약간 공학적인 면도 있어서 양자를 약간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께서 약간 배경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두 분께서 연구하시는 스핀트로닉스 혹시 좀 다른 강조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마찬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둘이 가까워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와중인데 이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작게 잘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들이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 김가진 교수님은 저는 사실 그 어떻게 자석을 어떻게 만들까보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게 움직이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드렸던 건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저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서 새로운 현상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요. 그 김상훈 교수님 준비해 주신 3분 강연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3분 강연 제목은 가장 작은 자석 나노 공학으로 바꾼 미래입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한 10년 전에 이렇게 무대도 서봤는데 랩을 하려고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서보니까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김가진 교수님의 그 멋진 강연에 제가 좀 양념을 더 좀 쳐보고자 하는데 이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석을 어떻게 만들고 과연 어떤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SNS나 어떤 그런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데이터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계산을 한번 따져봅니다. 얼마나 지식의 증가가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져 있는가. 그 결과 수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미래학자 박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이 한번 따져봅니다. 인간 지식 총량이, 인간이 만들어낸 총 지식이, 지식의 양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100년 전에는 약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한 시점, 45년대에 약 25년 정도 걸렸고요. 현재는 지금 정보혁명이 이루어져 있죠. 1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IBM에서 예측한 것이고요. 즉 뭐냐,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총 지식량이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정보를 다 어디다 저장할까요?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옆에 붙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 따로 발전소를 가동해야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가 따져봤더니 전 세계 기준은 약 2에서 10 테라와트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4년 뒤 2014년 미국에서만 70 테라와트, 테라라는 단위가 약 감이 안 오실 텐데 10의 12승입니다. 예, 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 수준이 오롯이 데이터 저장하는 데만 사용이 되고 있고 2030년에는 8%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예측들은 뭐냐면 아직 AI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이 완전하게 성숙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에너지 소비량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먼 미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저장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데이터 저장을 심해하자. 그래서 발열을 낼 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라도 좀 줄여보자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사람이 한 5명 정도 들어가게 되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를 다 어떻게 심해에 넣을까요? 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탄소 규제를 해서 뭐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고 에너지 뭐 전기를 좀 덜 생산해서 전기를 못 쓰게 할 수 있겠지만 지식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답은 뭐냐? 에너지 소비가 적은 데이터 저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김가진 교수님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피너 이용하면 열도 안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보자. 자석을 한번 이용해 보자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하려면 좁은 공간에 많이 저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주 작게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 S모 기업에서 가장 잘하는 일인데요. 얼마나 작게 만드냐? 이게 이제 전선인데 한 1mm, 즉 1000분의 1m가 됩니다. 거미줄은 100만 분의 1m죠. 최근에 삼성에서 만든, 이건 뭐 삼성의 디바이스는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소자들의 크기가 1억 분의 1m입니다. 이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어디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현대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석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석은 무엇인가? 김가진 교수님 강연에서 나왔지만 자석을 작게 쪼개도 계속 똑같은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스핀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의 스핀을 보면은 이렇게 원자의 스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도 스핀이고요.
그 원자가 그러면 자석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원자가 자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화여대에 계신 최태영 교수님께서 실험적으로 직접 관측을 합니다. 예. 원자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세상에서 가장 샤프한, 예, 가장 날카로운 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예. 즉 원자도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이렇게 밀리미터, 센티미터 단위에서 나노미터 이하까지, 원자 하나까지 이렇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활용도가 많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한다면 어떤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스핀트로닉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 1964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자석 물질을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테이프 모양의 탭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기록하고 읽고, 예. 이때 당시에 저장 기록 밑도가 800바이트 퍼 인치, 즉 인치당 80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50년 뒤에는 우리 약 10억 배 증가한, 예, 1테라비트, 제곱 인치당 1테라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층의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성이나 뭐 아니면 반도체 특성을 나타나게 이런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딱 방패가 올라가 있고 방패를 이용을 해서 방패 밑에 있는 부분은 안 깎고 방패가로 가려져 있지 않는 부분만 깎아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불화수소가 바로 이 공정에서 사용이 되죠. 예. 순도가 높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함들이 발생하게 돼서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불화수소가 필요한 거고요. 패턴이 됐으면 전자가 이 패턴으로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양옆은 전자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로 채워야 됩니다. 절연막을 성장을 시키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깎아줘야 됩니다. 평탄화 공정을 해야 돼서 표면 평탄화를 거치는데 이게 16인치 웨이퍼, 즉 40cm 정도 되는 지름이 40cm 되는 웨이퍼에 원자 두세 개 정도의 거칠기만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아주 평탄한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석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보시는 그림은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한번 관측을 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GMR 거대 자기 저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되고 아주 균일하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16인치 웨이퍼에. 예. 지름이 40cm인 웨이퍼 위에 고스란히 이렇게 섞이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테크닉이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소그래피나 뭐 식각공정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반도체 소자들을 지금 S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뭐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자랑도 좀 하자면 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 또한 이렇게 학예 과정 동안 자석 물질과 다른 물질들을 번갈아 가면서 쌓아서 아주 안정한 10년, 20년 지나가도 정보를 잃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기술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m 높이의 담장을 40억 미터만큼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만큼 현재 나노 기술이 발달을 했고요. 예, 그 핵심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이 있었다. 예,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자석을 작게 만들면 말씀하셨던 그런 뭐 돌리면 자석이 되고 그리고 열을 주면
스핀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핀이 고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10억 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그러려면은 무언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 현상을 관측을 해야 되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작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스핀트로닉스라는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핀은 말씀드렸듯이 어디나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우리가 스핀이 존재하고 우리도 스핀의 어떤 그런 모임으로 예,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스핀을 이용하면 그래서 빛도 만들어낼 수 있고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열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진동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노자석을 사용하자. 메모리 저장을 위해서 나노자석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어떻게 쓰일지는. 하지만 이 세상 어디든 존재하는 스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또 응용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상윤 교수님 아주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리고요. 예, 김갑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자석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예, 그 전에 요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에서 보면 다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사실은 이 전기도 안 통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성이 없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정한 물질에는 자성을 부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없는지 왜 일부만 자석인지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러니까 자석의 원인 근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자의 스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자는 어디든 존재하니까 사실 다 자석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원자가 예를 들어서 스핀이 윗방향으로 돼 있다. 그러면 모든 원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질은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원자 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으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소 기체나 뭐 질소 기체 이런 거는 아예 자성이 없습니다. 근데 원자에서 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얘는 자석이 돼야 되는데 자석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같은 방향을 향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석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열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 절대 0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온도가 존재하고 그 열 에너지가 항상 얘를 요동시키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아주 차갑게 만들면 자석이 되기도 합니다. 딱 정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열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사실 자석은 몇 개 없습니다. 상온에서 우리가 주기율표 그 많은 원소 중에서 상온에서 자석으로 존재하는 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철, 코발트, 니켈. 네. 그리고 가돌리늄이라는 건 사실 그 자성을 잃어버린 온도가 상온에서 한 2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자석이 됐다가 여름에는 자석이 안 됐다 그러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뭐 김상욱 교수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너무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자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니 강연에서 아주 작은 자석, 그러니까 뭐 원자 단위에서 혹은 나노 단위에서 자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반대로 조금 더 큰 자석 내지는 좀 센 자석, 강한 자석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 생각에 이제 크기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석은 지구 같고, 네. 근데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강한 자석 어떻게 하면 좀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만들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역사 책 어느 책을 봐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산만한 대포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그 대포를 움직이려면 이제 모터도 그만큼 커야 되겠고 해서 아마도 그때 제일 큰 자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지금 이제 거대 과학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걸 이루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뭐 큰 자석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센 자석이 문제죠. 네. 센 자석이 문제인 거죠.
근데 자석을 이제 아까 막 지구가 자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큰 자석 맞죠. 근데 지구 자기장이 뭐 사실 되게 작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작은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우리가 뭐 그 1 웰스테드 정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어떤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1m 옆에 내가 자기장 1 웰스테드 만들려면 얼마나 흘려 줘야 되냐 하면 500A를 흘려 줘야 됩니다. 500A는 굉장히 큰 전류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항상 그 정도를 자기장을 계속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적응돼서 그게 작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작지는 않고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자석 중에 사실 제일 강한 자석은 지금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석, 그게 가장 강한 자석이고요. 그래서 그 자석 만드는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이 자석은 뭐 특별한 재질로 되어 있나요? 왜 강하죠? 예, 그 자석이 사실 그 자석을 세게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뭐 자석을 쓰다가 사람들이 코발트라는 걸 이용해서 1970년대쯤에 굉장히 사마륨 코발트를 합금을 이용해서 세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발트는 비싸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도 0.00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안 되겠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뭘까? 제일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철이잖아요. 그렇죠? 철은 널려 있으니까. 그러면 철로 우리가 자석을 만들 수만 있으면 아 이게 좋지 않을까?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로 자석, 센 자석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철의 원자와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가까워서 센 자석을 못 만든다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1980년대 들어와서 그 상식을 깬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깼냐 하면 철에다가 붕소를 집어넣습니다. 붕소는 되게 가벼운 원소인데요. 이걸 집어넣어서 원자 간격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오디뮴을 넣고 그래서 네오디뮴 2대 철 14대 붕소 1, 2대 14대 1로 섞어서 만든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 존재하는 가장 센 자석이고요. 그게 198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40년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보다 더 센 자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백금과 철을 섞습니다. 그러면 더 강해지긴 한데 백금 아시죠?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서 못 만드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새로운 종류의 자석을 또 개발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네오디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것이 이제 희토류 금속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팔고 있는 건데. 이제 무역 분쟁할 때도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사용하고 강한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근데 자석이라는 것이 지금 네오디뮴 자석이 거의 모든 공간에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는데요. 그럼 그걸 대체할 만하려면 다 값이 싸야 되고 강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 그래서 개발한 게 강한 거 만들었는데 이제 못한 게 그 백금을 넣은 건데 이제는 이제 싼 걸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희토류 금속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거를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자석은 대부분 다 금속인 것 같고 아마 고체 상태의 금속인 예. 것 같은데 혹시 그 고체가 아닌 경우 그 액체이거나 뭐 다른 상태인 경우에도 자석을 띄고 또 자석이라고 하니까 저희 말 우리 말로는 돌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성을 띠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게 꼭 고체여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페로플루이드라는 물질인데 이제 어떤 액체에 아주 작은 자석 알갱이들을 넣고 고르게 분산시키면 그것이 이제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에 반응해서 어떤 모양 특정한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의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MRI 뭐 이런 데도 이제 쓰려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뭐 전해지는 액체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재미있는 건 이제 최근에 그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그 분자 자체가 액체 분자 자체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액체는 왜 자석이 될 수 없는가?
그 자석이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원자들의 스핀의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방향을 향하려면 얘들의 원자와 원자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한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 가까워야 되는데 액체라는 건 사실 원자와 원자 사이가 좀 멉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액체 자체가 뭔가 스핀이 모든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액체는 아닌데 그냥 물에다가 아주 작은 그냥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마치 액체가 마치 자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써왔습니다. 써왔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액체인데 자성을 가진다라는 게 두 달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신체와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혈액도 흐르고 이렇게 온갖 물질들이 흐르는데 그것도 아마 전하를 띠고요. 그러면 자성도 띌 텐데 이 신체의 뭐 전하나 스핀 관련돼서 그 개발되고 있는 자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체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액체 자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체가 아니잖아요. 딱딱한 게 아니고 뭔가 여기에는 뭔가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액체의 스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건 고체의 스핀 정도고요. 그러니까 액체는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액체 뭔가 이게 자석과 관련된 우리 신체와 자석이 관련된 거는 MRI죠.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MRI를 찍을 때 그게 핵자기 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우리 몸 속에 물이 있고 물은 H2O니까 그러니까 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핵과 수소의 스핀과 공명을 일으켜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뇌를 이미징하거나 뭔가 자석의 뭔가 자성을 이용해서 뇌를 이미징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MRI를 병원 가서 이게 찍으려면 사실 이게 잘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몸에다가 뭘 조영제라는 걸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이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심장에서 우리가 피를 이렇게 뿜어낼 테니까 이 피가 이렇게 쭉 뇌로 갈 때 그러면 여기 목 있는 데다가 우리가 자석을 갖다 놓고 그러면 자기장을 딱 주면 여기 지나가는 스핀들은 다 그 방향으로 향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뇌를 이렇게 돌 때 그 스핀이 그 방향으로 향해 있는 걸 우리가 이미징만 할 수 있으면 뇌를 이미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호가 너무 작아서 뭔가 검출 기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아직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액체의 자석, 액체의 자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지의 영역이 아닐까. 근데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뇌에다가 뭐 직접 뭔가 자성체를 넣는 것도 있는데 그 뇌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뇌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전자 소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자성체로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지금 디지털이라고 해서 0과 1밖에 구현을 못 하는데 자성체를 잘 교묘히 잘 만들어 놓으면 뭐 0.1, 0.2, 0.3 이런 아주 0과 1 사이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이 개발되고 이게 어디에 쓰이냐? 우리의 뇌세포, 즉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시냅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자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뇌신경망을 모사하면 인공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컴퓨터 비슷하게 예, 아날로그 컴퓨터죠. 예,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미래 열차에 탄 자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석하고 열차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우리가 늘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부상 열차는 사실 그 초전도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실험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호일에다가 자석을 넣으면 이 자석이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죠. 이걸 극대화시키면 자석이 붕붕 뜨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왜 결국 떨어질까? 왜냐하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만들어질 거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텐데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 때문에 결국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이걸 띄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초전도체는 뭐냐면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저항이 작은 게 아니라 아예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전자가 움직일 때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계속 흐를 수 있고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석을 거기 초전도체 위에 띄우면 자석이 붕붕 뜨는 거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전도체는 저온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도, 뭐 250도 이렇게 쭉 내려야지만 이 물질이 초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찾는 게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20도, 30도에서 작동하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기 안에 뭐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 같은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일에다가 집어넣고 위에다가 자석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냉각시키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가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예 그냥 초전도 하지 말고 전자석을 이용하자,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열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미래 열차 어떻게 달라질지 참 궁금합니다. 패널 토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기구도 큰 자석인데 극기에서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중력에 저항해서 우주로 나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스페이스X 같은 그 위성을 쏘는데 돈을 절약한다면 그걸로 또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자석으로 지구 극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가능한지. 아마 질문인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네. 우주선 발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가요? 네. 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네오디움 자석 이런 것보다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겠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크긴 한데 우리가 이용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주로 내보내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자석이고 자석이기 때문에 항상 북극과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사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양풍 같은 것도 다 막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양풍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어느 위치에서 로켓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건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자석의 힘만 이용해서 이거를 쏘겠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아까 저쪽 가운데쯤에 남성분 손 드셨던데 마이크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총 세 가지인데요. 네. 아까 그 JJ 톰슨이 했던 그 음극선 실험이랑 스핀을 그 측정했던 실험 두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석, 그러니까 스핀의 방향을 같게 했을 때랑 다르게 했을 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저항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핀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작아지고 다른 경우에 저항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훈트를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스핀 업과 다운이 있는 상태가 더 안정적이고 더 이제 진행을 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가 나와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 혹시 두 가지만 네. 질문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예, 훈트를 어려운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냥 다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실험에서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전기장을 줘서 갈라지는 걸 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장을 줘서 갈라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하의 존재를 밝힌 거고 다른 하나는 스핀의 존재를 밝힌 거고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훈투룰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훈투룰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원자의 안,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 안에 있을 때고요. 우리가 전자를 그러니까 전류를 흘린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원자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투룰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때는 네. 근데 그 단지 이제 그때는 뭐냐면 단지 이제 내가 얼마나 저항을 느끼느냐, 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은 종이면 저항을 좀 덜 느끼고 다른 우리가 좀 모르는 공간 가면 저항을 느끼잖아요. 전자도 똑같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같은 방향 스핀이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방향 스핀을 만나면 좀 저항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훈투룰이 적용되려면 항상 원자 안에 전자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예, 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설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 질문에서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같은 방향이면 내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방향이 딱 반평행이 돼 있다라는 거는 내가 가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항을 느끼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들고 그래서 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항이 아마 커진다. 이게 정확한 설명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께 질문, 예,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좀 주시죠. 네, 아까 그 맥스웰 방정식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그 글의 내용인데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거를 위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혹은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의 어떤 그 방정식 내에 거기 어떤 시간의 불가역성 그런 부분이 뭐 반영이 됐다 아니면 소홀하다 뭐 한 이러는 거를 좀 몇 차례 본 것 같은데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맥스웰 방정식은 핵심이 뭐냐면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게 전기를 막 움직이면 자기도 옆에서 막 움직여야겠죠. 전기가 자기를 만드니까. 그럼 자기는 다시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전기와 자기가 딱 섞였을 때 나오는 게 전자기파고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근데 그 방정식을 쫙 풀고 나면 이상하게 그 빛이라는 게 특정한 속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뉴턴 역학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내가 이쪽으로 100m/s으로 가고 차가 저쪽으로 100m/s으로 가면 상대 속도는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맥스웰 방정식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특정한 속도가 하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속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한 거죠. 맥스웰 방정식을 버릴 것이냐 뉴턴의 방정식을 버릴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맥스웰은 맞다.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건 맞는 거고 근데 뉴턴의 방정식을 뭔가 바꿔야 된다. 이 상대 속도의 개념은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빛의 속도로 이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빛의 속도로 이쪽으로 오면 내가 빛의 속도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뉴턴의 방정식을 바꾼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의 불가역성에 대해서는 아마 김상욱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남성분, 네,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아까 수소랑 헬륨은 스핀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걔네가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스핀이 뭐가 특별해서? 수소랑 헬륨. 아, 수소랑 헬륨이.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자가 이제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자가 원자 안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규칙들에 의해서 물리학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떤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스핀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가 딱 두 개
두 상태밖에 한 가지 한 개 혹은 두 개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부 다 수소랑 헬륨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뭐 파울리 베타 법칙이나 뭐 훈투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뭐 훈투르는 이제 뭐냐면은 스피는 항상 어떤 같은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업과 다운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 들어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베타 법칙은 같은 스핀이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칙들에 준해서 모든 물질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스핀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핀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떤 우리가 원자를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많은 뭐 원리, 뭐 방정식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상대성 이론, 뭐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스핀과 관련된 거는 딱 하나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 이제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했잖아요. 이 궤도에 도는 전자는 같은 전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같은 전자는 절대 같은 궤도를 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이 궤도를 도는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하나가 스핀이 업이면 하나가 스핀이 다운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궤도는 최대 두 개밖에 들어갈 수 없다. 스핀이 업 다운인 두 개밖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또 하나가 더 들어오면 세 번째 스핀은 업 아니면 다운일 텐데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그런 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건 사실 전자 하나밖에 없죠. 헬륨이라는 거는 원자 핵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부터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위배가 되기 시작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이 없으면 아마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흥미로운 질의응답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아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사진 촬영 이후에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저희의 공식 질문이 된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김갑진 교수님께 스핀이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스핀을 연구하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강연 교수님이 책에 쓰셨던 스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시공간의 대칭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훈 교수님께는 스핀이 예. 뭔가요? 저에게 스핀이란 저를 돌게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재치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소감을 간략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예, 김상훈 교수님부터. 제가 이제 이강영 교수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셔서 이제 그분이 여기 출연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패널로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마치 미처 이제 제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진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밌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강연 소개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주제는 정통 과학 강연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성, 섹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자유롭게 소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기와 자기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전기도 익숙하고 자기도 익숙한데 만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익숙한 것들을 또 새롭게 만나시고 또 연결하셔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